라비동생 도망쳐님, 너무 좋지만 여동생은 소개시켜줄 수 없는 딘딘형. 자세한 이유가 궁금해요. 못 만나게 유학까지 보낸다라. 아니 근데 동생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저도 오빠 둔 여동생 입장으로서 물어봅니다. 어 그래. 하셨습니다.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 여자친구랜다. 본인 동생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여기 여자친구라고 돼 있어가지고. 네. 아니 근데 본인 여동생도 1박 2일을 네. 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열심히 보죠. 최애 멤버가 누구예요? 김선호라고 하지 말고. 진짜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최애 멤버 자체를 뽑은 적이 없어요. 왜?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던데. 아, 그러니까 막 아 누가 너무 좋다, 누가 너무 웃겨 이런 멤버가 있을 거 아니야. 아 그냥 오늘 재밌었어. 아 아마 세윤이 형을 제일 최애한 것 같은데. 아니야, 좀 이따가 노래 나갈 때. 문세윤 오빠 너무 아 저 한번 노래 나갈 때 전화 연결해 볼까요? 지금 해볼래요? 전화 연결해 볼까요? 지금 받아? 그래 뭐 받아요? 그럼 받을 거예요. 좀 얘기하고 있어봐요. 제가 혼자 좀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. 네네. 네, 제가 이제 딘딘 씨도 누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. 네, 제가 누나가 그렇죠. 두 명 있는데 만약 결혼 안 했다면 내 친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다 없다 하는데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네, 이게 뭐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금 그 사람과 좀 잘 안 되면 또 사이가 멀어질까봐. 네, 그래서 아마 라비가 저를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 아닌가. 여보세요. 전화. 응. 뭐해? 나 지금 강의 산책시켜. 아 통화 가능해? 나 나우 듣고 있었어. 아 나우 듣고 있었어? 자 이야기해볼까요? 자 무슨 얘기인지 들었지? 들었지. 자 최애 멤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? 자 나 빼고 이 1박 2일 멤버 중에 딘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너의 솔직한 마음. 왜냐면 이거를 결국에 진짜 최애 멤버가 알게 돼야지. 밝혀줘야 돼. 그래, 밝혀는 줘야지. 아, 저는 모두를 다 좋아합니다. 아니야, 김원식처럼 대답하지 아니야. 말고. 안 돼. 원픽. 그래도. 아, 진짜 솔직하게? 어떡하지? 있네. 있어. 근데 난 아니야. 확실한 건 난 아니야. 형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고. 누구? 자. 김선우? 저는 네. 보조개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해요. 누구야? 보조개? 보조개 있는 사람. 선호 형이네. 저희 죄송한데. 네. 네, 여기까지. 저희 라비 씨 지금 라디오 선호형. 중에 통화는 좀 그렇지 않아요? 네, 김선호 씨로. 김진님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요. 고맙네요. 그래, 고마워. 네네. 고맙네요. 걱정하지 네. 마. 너랑 딘딘 형이 만나게 될 일은 없을 거야. 끊을게. 고맙네요. 네네. 아 너무 재밌다. 선호 형이 원픽으로 뽑혔습니다. 근데 딘딘 형도 좋아할 거예요. 그럼 싫어하겠어요? 싫어하진 않겠지. 그래 너무 웃겨. 보조개 종민이 형도 보조개 있어. 그래? 약간 썩어 있어서 그렇지 보조개 있어. 보조개가 까맣아. 종민이 형 보조개 까매. 보면은 까맣게 파여 있어. 봐봐 보조개 이번 주 가서 봐봐. 있어 형. 보조개가. 종민이 형 진짜 종민이 형도 미소가 너무 귀여우시지. 그러니까.